안녕하세요. 캐나다 1등 건강식품 오픈마켓 카포리아 TV입니다. 최근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키토 다이어트에 대해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사업가인 데이브 에스프리에 의해 처음 알려진 방탄 커피는 진한 원두 커피에 무염 버터와 MCT 오일을 섞어 만든 커피입니다. 총알도 막아낼 만큼 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붙은 명칭으로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MCT 오일이란 무엇일까요? MCT 오일이란 포화지방산의 한 종류인 중간지방사슬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코코넛 오일, 버터, 치즈, 우유 등 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천연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지방은 긴 사슬 지방산으로 구성되지만 코코넛 오일, 치즈, 팜유 등에는 중간 사슬 지방산이라 불리는 MCT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MCT 오일은 또 다른 말로 액상 코코넛 오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코코넛 오일이 고체 상태인데 반해 MCT 오일은 낮은 온도에서 액상 상태를 잘 유지하기 때문인데요. 일반 기름보다 분해되기 쉬워 체내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고 에너지로 소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MCT 오일의 효능은 무엇일까요? MCT 오일은 케톤체를 생성해 체지방 연소에 도움을 주고 포만감을 높여 신진대사를 활발히하여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비만이 원인인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유지로보다 신속하게 분해가 되어 격한 운동이나 심한 피로 시 에너지 보급에도 도움이 됩니다. MCT 오일이 생성하는 케톤체는 포도당 대신 뇌의 에너지로도 사용될 수 있어 뇌 기능 저하를 막아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피부 보습과 변비 해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CT와 키토 다이어트. 키토 다이어트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중심으로 하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원래는 중증의 간질 환자들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원래 인체가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제한함으로써 몸에서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을 주로 태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MCT를 식단에 포함할 경우 탄수화물 양을 늘려도 키토시스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매우 선호되었습니다. 그 후로 MCT는 키토 다이어트의 필수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방탄커피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 인기를 끌면서 함께 주목된 음식으로 버터와 오일이 속쓰림을 줄이고 포만감은 높여 일정 시간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MCT 오일을 사셔야 할지 고민이셨다고요? 뉴트리돔 MCT 오일 파우더 추천드립니다. 먼저 캐나다의 엄격한 원료, 성분, 효능, 안전을 인증하는 MPN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직접 검사, 관리하는 GMP 인증 시설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순수 코코넛 MCT 오일 파우더입니다. 마지막으로 방탄 커피에 적합한 우유, 프림, 크리머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파우더 형태의 제품입니다. 캐나다 1위 건강식품 오픈마켓 카포리아에서 쉽고 간편하게 영양제 직구를 시작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